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새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난 외환위기 때도 서민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수백 번 원서를 써내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수십만의 우리 아이들이 하루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어 갓난아이를 버리는 비참한 세상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권에서 정작 서민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고 저희 한나라당 역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탄핵과 수도 이전으로 시간을 보냈고 민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안들을 가지고 여야가 싸워야 했습니다.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고 야당은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민생 위기에 우리 정치가 이런 일들로 또다시 나를 지새워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민생 파탄의 비상사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각성해야 합니다. 국회가 민생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어려운 서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장 2월에 임시 국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2월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처럼 정쟁 법안으로 싸우기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를 민생을 살리는 무정쟁의 해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이제 정말 싸우지 말고 국민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겠습니다. 국정 방향의 일대 전환과 정쟁 없는 정치를 위하여 저는 언제든지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대통령께서는 선진 한국, 선진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선진화를 수용한 것도 환영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이 정권이 잘못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고 국민이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지 우리는 다른 나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 한국의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경제 자유가 보장된 활기찬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늘진 곳에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확실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 깎아내리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포용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가족이 사회 공동체의 튼튼한 기초가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 어느 곳을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 한국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이 반개혁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야말로 선진 한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행하는 모든 정책과 법안은 다 중단하고 여와 야, 노와 사,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부담과 기업 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이는데 힘을 모으고 노조는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힘써서 기업가 정신과 근로정신에 불을 붙일 것을 호소했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여당의 임채정 의원이 의장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진사회 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선진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저희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그 어떤 협력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한나라당은 이제 민생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작든 크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 핵심 과제를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그 추진 실적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감세 정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용 프로판 가스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소득세도 더 낮춰서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더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어붙어 있는 건설 시장이 수많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 만큼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를 더 내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당과 숙박업소와 같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공제 비율을 이번에 통과된 1.5%에서 2%로 더 높이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소득 보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습니다. 방카슈랑스의 2단계 개방은 보험업계 종사들에게 그 충격이 너무 크지 않도록 일정 기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무허가 영세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장 설립이나 등록과 관련된 규제는 과감하게 고치겠습니다. 토지 규제를 완화해서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공장 설립 비용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세를 더 내려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출자 총액 제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폐지하도록 다시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증권 집단 소송과 경영권 방어 제도도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고쳐서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내수 부진과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대량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 보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주, 연기 지역의 여야 합의로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지역도 진정한 균형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U자형 국토 개발과 호남 고속철도 조기 건설, 대전
광주, 대구를 잇는 삼각 테크노벨트 등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 복지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단전, 단수 가정 등 해체 위기에 처한 한계 가정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국가가 찾아가는 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에 한계 가정 구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여야가 함께 가시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큽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국민연금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거덜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 1연금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겠습니다. 개인 신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 일시금 제도를 개선해 이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수입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건강 보험료 등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부실도시락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은 예산을 늘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의료시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로 광복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부훈 정책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부훈 가족에게도 국가가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 나누고 불행한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자와 기업들의 사회 기부 행위에 대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나라를 세웠고 튼튼한 안보 위에 산업화를 했고 민주화를 해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세계 인류 기업이 되어 부러움을 사고 있고 아시아 곳곳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 정신은 진정한 선진국을 건설해서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10년 안에 선진 한국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영 그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청산이 아니라 건설을,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세계 인류가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의 모범 국민이 될 차례입니다. 올해가 선진 한국의 원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합시다. 그런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한나라당부터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생의 현장에 뛰어들어 가슴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당을 혁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사랑을 받는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